네, 안녕하세요. 현수경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젠더라는 그 개념, 주디스 버틀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지금 문제되는 그 젠더 개념의 그 기원을 이제 제공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젠더 이론, 버틀러가 이야기하는 도대체 젠더라는 게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BS에서 지금 결국은 이제 젠더 가지고 지금 다섯 강을 지금 계속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 젠더 개념은 결국은 버틀러의 대표작인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에서 이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 이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기원과 문제점을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젠더 개념의 기원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젠더 개념의 문제점을 설명을 드리는데 다음 네 가지로 이제 저희가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버틀러의 젠더는 이분법적인 젠더 해체를 통한 개념을 확장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이분법적인 젠더 개념, 남자, 여자. 원래는 젠더라는 게 남성, 여성만을 의미했는데 그 개념을 해체한 사람이 바로 버틀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물학적인 성을 철저히 배제하는 그런 젠더 개념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개념이 바로 젠더 수행성이라는 개념인데 조금 이따 또 설명을 제가 드리고요. 네, 세 번째, 섹스, 젠더, 성적 지향. 이세 가지, 이게 원래 하나인데 버틀러는 이것을 다, 세 가지를 다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성의 규범의 해체로 인해서 결국은 남녀라는 어떤 그 젠더 규범을 해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일차일적인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문제점을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UC 버클리 대학교 이제 비교 문화 교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 구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레즈비언인데 이런 모든 내용은 다 이제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 거기 서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16살에 커밍아웃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사회에서 이제 배척당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본인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삼촌이 본인이 설명하기에는 해부학적으로 변칙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양그그 뭐라 그러죠? 그 간성이나 그런 형태의 이제 몸을 가지고 있었던 거에서 어린 시절에는 병원에 이제 감금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시골에서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활을 이제 삶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사촌들이 또 게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외면당하고 결국 이제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버틀러가 이 남녀를 중심으로 하는 이성의 중심의 이 젠더가 결국 본인의 가정과 본인에게 엄청난 폭력을 가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퀴어 이론가로서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이성의 중심, 남녀 중심의 이런 젠더 규범, 폭력적 젠더 규범이라고 본인이 정의합니다. 이 해체가 본인의 목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정당화하는 게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거예요. 네. 그다음 그러면 버틀러의 젠더 개념이 어디서 왔느냐? 젠더 트러블 그 1999년 서문에 보면요. 단거지게 합니다. 나는 프랑스의 후기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내 주장을 밝혔다. 네. 그 후기 구조주의는 결국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조에 아주 근간이 되는 이론을 이제 제공하는 그 개념이죠. 철학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후기 구조주의를 페미니즘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페미니즘을 재구성하는 데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후기 구조주의를 가지고 새로운 페미니즘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젠더 개념을 정립하려고 하는 게이 사람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페미니스트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시 이제 서문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나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젠더 표현을 거짓된 것 혹은 파생된 것으로 규정하고 또그 외의 다른 형태의 젠더 표현을 진리 혹은 원래의 형태, 오리지널로 규정해버리는 이 진리의 체제들이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남녀로 만들어진 이 젠더 규범, 이것을 진리라고 하고 그 이외의 다른 젠더를 거짓된 것, 파생된 것,
이라고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사회는 진리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진리라고 말하는 그 체제에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하냐면 진리는 불변의 것이 아니라 담론의 권력이다라고 본인이 설명을 합니다. 네, 이 담론 권력 이것은 결국 이제 그 미셸 푸코의 개념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제 미셸 푸코가 담론 미셸 푸코의 아주 핵심 개념이 바로 담론과 권력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미셸 푸코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여러 책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책이 광기와 문명 그리고 이제 성의 역사라는 거기서 어떤 예를 들냐면 광기 아니면 성적 부도덕함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무엇을 광기로 보고 광기가 아니냐라는 그 기준은 사회마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변의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진리라고 볼 수 없고 이건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낸 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담론이 결국은 광기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함으로 해서 그 광기라는 거 개념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배체제가 어떤 그 개념을 만들어냄으로 해서 어떤 권력을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론이라는 거, 이 사람은 얘기한 게 결국은 진리라는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또 변형이 되고 계속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버틀러는 젠더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남녀라는 기준을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담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남녀가 중심이고 이게 진리다라고 함으로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진리라는 담론의 권력을 휘두르려는 모든 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목표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 잠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잠깐 설명을 이제 하겠는데 이걸 이제 모더니즘하고 제가 대조해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모더니즘 하면 이제 근대주의라고도 하는데 보시면 모더니즘은 굉장히 이성 중심주의적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통합적인 세계관으로 이제 세상을 보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 체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 세계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보편 타당한 어떤 진리가 있다라고 그 당시는 그래도 믿었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그러면 그런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것에 완전 반하는 거기서 벗어나는 개념을 다 이제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탈이성주의 그렇죠. 그리고 다원주의 절대적인 건 없고 모든 것이 다양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진리는 없고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다. 그리고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라는 게 불변이 아니라 사회 문화 흐름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한데 우리가 모아서 리오타르는 이런 거 하나의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거대 담론이라는 것은 이 세계의 어떤 하나의 세계관 어떻게 보면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보편 타당한 어떤 진리를 외치는 그 세계관에 대한 불신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티라는 거죠. 그리고 데리다는 이런 가치 체계 서구의 그런 하나된 어떤 세계관의 어떤 그런 가치 체계를 해체하려고 했던 게 이제 데리다의 이제 핵심 그 논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버틀러가 이제 개념을 만드는데 이제 문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실제 존재하는 그 존재를 부정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엘렌 블룸이라는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이지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본질적, 생물학적으로 지니는 것은 문화로부터 획득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게 전부고 실제 존재하는 본질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모더니즘은 이겁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안 하든 실제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실제를 여러 가지 이제 인지를 통해서 이미 존재하는 실제를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모더니스트의 방법이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실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껍질에 불과한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실제로서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철저하게 실제
존재하는 거, 이미 뭐 뭔가 물질이라는 거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것을 버틀러는 젠더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것은 타고난 것이죠. 근데 버틀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개념을 그대로 젠더에 도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젠더 형성에 섹스는 무의미하다. 생물학적인 성은 무의미하다. 젠더가 형성되기 전까지 몸은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물질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버틀러의 젠더 개념인 거예요. 여기에서 생물학적인 성의 개념은 전혀 이제 배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버틀러의 젠더 개념의 문제점 네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분법적 젠더 해체를 통한 젠더 개념의 확장. 네,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서문으로 돌아가서요. 중간에 보시면 그 한 네 번째 줄 내려가시면 본 저서의 목적은 뭐냐면 젠더에 대한 가능성의 영역을 여는 것이다. 남녀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젠더의 개념의 가능성을 여는 게 본인의 목적이고 또 본 저서는 또한 밑에 줄에 소수의 비이성애적 젠더 관행과 성적 관행을 비합법화하기 위해서 진리라는 담론의 권력을 휘두르려는 그런 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진리라고 남녀가 전부라고 외치는 그 진리의 어떤 그런 틀을 완전히 다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젠더 개념은 페미니즘하고는 엄밀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보시면 페미니즘과 주디스 버틀러 지금 표를 보시면 페미니즘은 일단은 가부장제를 타파하는 게 이들이 목표죠. 가부장제를 비판합니다. 즉 가부장제는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도라는 것이죠. 버틀러도 역시 가부장제를 비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버틀러는 얘기하는 게 이 가부장제라는 게 결국 그 안에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가부장제라는 개념 자체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가부장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 이성애자만 용인한다는 거죠. 그 가부장제 개념이. 그래서 이는 이성애자 대 비이성애자의 구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부장제는 타파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페미니즘은 당연히 섹스와 젠더를 분리시키죠. 섹스는 생물학적인 거고 젠더는 사회적인 겁니다. 하지만 버틀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젠더가 먼저죠. 물질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젠더는 결국 사회적인 구성물입니다. 섹스 역시 사회적으로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실제 껍데기는 의미가 없고 내가 어떤 젠더의 의미를 부여했을 때 비로소 그게 몸이 하나의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섹스라는 것도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페미니즘은 타고난 성에 의해서 남녀의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섹스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페미니즘 개념은 생물학적인 성을 근거로 해서 젠더가 형성되는 게 페미니즘의 기본 개념이라 한다면 버틀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젠더가 먼저입니다. 젠더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어떤 젠더의 표현을 구현했을 때 비로소 그 몸뚱아리 껍데기에 불과한 그 생물학적인 그 몸이 의미가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더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섹스가 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의 획기적인 그런 개념을 만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질을 부정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왜곡된 논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은 결국은 섹스를 거부하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자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불평등을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섹스의 거부를 통해서 남성 중심의 젠더 규범에서 해방하는 게 이들의 목표라고 한다면 버틀러는 이성의 중심, 그렇죠? 이성의 중심의 젠더 기법을 해체를 통해서 비이성애적 그런 젠더를 용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버틀러의 기본 개념입니다. 네, 그다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젠더 수행성입니다. 생물학적인 성을 배제하는 건데 일단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이게 지금 제 그 페이지 수는 페이지 번호는 안 나왔는데 제 그 책에는 다 페이지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젠더 수행성 무슨 뜻이냐? 젠더적 표현, 여성으로서의 표현, 그렇죠. 남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성적 표현 뒤에는 젠더 정체성이란 것은 없다. 정체성이 뒤에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뒤에 보시면 젠더 정체성은 소위 정체성의 결과물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표현에 의해서 수행적으로 구성된다. 한국말도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우리가 정체성이 있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 결과로서 어떤 여성적인 표현을 하고 여성적인 어떤 행동을 보인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여성적인 행동 아니면 어떤 행태, 누구를 향한 어떤 욕망 그런 게 먼저 나오고 그것을 결과로 해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성 개념이에요. 행위 먼저, 반복적인 성적 행위, 내가 남성을 뭐 좋아한다, 반복적으로 어떤 좋아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 나는 그러면 여성인가? 라는 정체성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행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체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그러면 반복적인 비이성애적인 성적 표현과 행위를 하면 나는 비이성애적 젠더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그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수행성 개념이라는 게 철저히 어떤 생물학적인 요소를 간과한 행위 중심의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적 행위는 젠더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젠더는 그러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가 돼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성적 행위, 성적 표현 우리는 이제 성적 지향이라고 하죠. 이것이 젠더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또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위가 젠더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 생물학적인 성, 이 몸은 성적 행위 표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실제 물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간지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행위, 반복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몸이 이제는 젠더로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생물학적인 성은 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네. 이게 이 사람의 기본 개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는 보통 이제 섹스, 젠더, 성적 지향을 하나로 보죠. 우리가 타고날 때 여성의 호르몬, 어떤 무슨 뭐 염색체나 어떤 뇌 구조나 그런 것을 우리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섹스를 기반으로 젠더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내가 여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렇죠? 어떤 그런 후천적인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적 지향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내가 여성적인 행동과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남성에게 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인과적으로 서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엄밀히 굳이 따지자면 섹스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젠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적 지향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버틀러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세 개의 결합은 억압적이고 자연화된 이성애적 사회체제를 고착화시킨다. 이거야말로 억압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연화라는 건 뭐냐면 애시당초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라는 거죠. 자연화된 거라는 거죠. 애시당초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행위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게 젠더 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게 몸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섹스라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은 네 이런 형태로 이 사람 완전히 분리를 시켜놓고 원래 섹스, 젠더, 성적 지향의 어떤 그 인과관계를 뒤집어 놓은 거죠. 성적 지향 먼저, 그 다음 젠더, 그 다음 섹스. 네 그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사람 지금 철저하게 이성의 규범을 해체한 거지 않습니까? 남녀의 어떤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해체는 결국은 모든 퀴어적인, 반이성적인, 이성애적인, 모든 일탈적인 성행위를 용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존 E. Seary라는 사람이 어떤 논문을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기를 안테고네 주장이라는 게 이제 버틀러가 또 2005년에 낸 책입니다. 이 안테고네가 누구냐면 여러분 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아시죠?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는 결국은 그 안에서 비극에서 보면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안티고네는 누구냐? 어머니와 결혼해서 낳은 딸이자 동생입니다. 이게 안티고네예요. 이 안티고네의 주장이라는 책에서 버틀러는 굉장히 안티고네를 옹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리가 뭐라고 막 비판하냐면 이 버틀러의 근친상간 옹호 논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상
모든 이성애자들, 정상적으로 사는 이성애자들을 마치 억압된 근친 상간자들로 전락시켜버렸다. 우리 원래 근친 상간자들인데 우리가 스스로 억압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버렸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시리라는 그 학자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버틀러의 논리를 이렇게 보면 결국은 수많은 일탈적인 선적 관행을 옹호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에 의하면 그럼 몇 가지 일탈적인 행위를 한번 내가 나열해보겠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나열을 합니다. 간통, 일부다처제, 중혼, 뭐 다른 인종간 출산, 소아성애, 시체성애, 수간, 동물성애, 식인, 이혼, 후궁, 노예와 페티시즘 등등등등 뭐 가성, 반음향, 남녀, 양성하면서 굉장히 버틀러의 논리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까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결국은 이거를 옹호하자는 거 아니냐라고 이 시리라는 사람이 아주 버틀러의 그 논리를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논문을 찾아봤더니요. 일탈적인 성행위를 이제 주장하는 논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든 논문들이 다 버틀러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근거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성에 관련된 논문 제목이 Playing with Butler and Foucault. 후코도 굉장히 이제 동성애자였고 소아성애자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 기본 사상이요. 자기의 어떤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든 거겠다라고밖에 우리가 생각을 못 할 수밖에 없는데 바이섹슈얼리티 앤 퀴어 디어리라는 제목에 결국은 버틀러와 후코를 이 사람이 근거로 되면서 양성애를 막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양성애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다자성애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폴리아모리 as a sexual orientation. 다자성애도 성적 지향 중 하나다라고 하면서 버틀러와 푸코의 성개념을 그대로 거기다가 논거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수간도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네, queering the 밑에 보시면 human animal bond. 수간의 정당화를 근거로 버틀러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체성애. 실제 시체성애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작품 속에 나오는 어떤 시체성애 어떤 자들을 얘기를 하면서 시체성애와 그 안에 나오는 뭐 우월주의 그 관계 분석을 함에 있어서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행위가 먼저 젠더 수행성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시면 버틀러가 대놓고 얘기는 안 했더라도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 버틀러를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틀러의 젠더 이론은 보편적인 규범의 경계를 허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계를 허물었는지 첫 번째, 섹스와 젠더의 경계를 허물었고요. 두 번째,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물고요. 이성애와 비이성애의 경계를 허물고 정상적 성행위와 비정상적 모든 퀴어적 성행위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통가족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녀의 젠더 이론은 근원부터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무질서의 상태 혹은 무정부주의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절대 용인될 수 없으며 이 사회 더 깊이 뿌리내려 우리 다음 세대를 장악하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절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